소금입니다. 제가 오늘은요, 여러분, 기괴한데 수인을 만드는 생각이거든요. 너무 동물 느낌 엄청 많이 나죠. 일단 기본 바탕 역시 똑같이 정해놨고요. 좀 보기 흉할까봐 걱정되는데 일단 옷부터 입히려고요. 뭐 이런 눈 설정이랑 하이라이트 다 찍었거든요. 여기도 이렇게 색상 맞춰놓고 여기 일부 이렇게 약간 다르게 개놓은 거예요. 너무 둥글게 하니까 고양이 느낌이 안 나더라고. 머리 색깔이 좀 안 어울리나 싶기도 하고. 일단은 옷 한번 입혀볼게요. 일단 기본 베이스를 만들었으니까 의상까지 완성했어요. 머리 스타일도 바꾸고 머리색도 바꿨는데 잘 어울릴지 모르겠거든요. 근데 제가 너무 피곤해. 지금 새벽 4시거든요 너무 졸려가지고 자야 될 것 같아요 이제. 그래서 끄고 내일 다시 하겠습니다. 이어서 할게요. 끄고 나서 내일. 오, 이렇게 묻었어. 음식도 직접 그렸는데요. 좀 허접하죠? 근데 이거를 레이어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건데, 그리고 근데 이거를 이제 목걸이로도 했었거든요. 이런 식으로 목걸이도 했었는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. 이건 지워도 될 것 같아서 지우고 이걸로 바꿔줬습니다. 그리고 약간 양뿔 이렇게 위로 올라간 거, 전에 내려간 거 있었잖아요. 귀를 했는데 고양이는 별로 안 귀엽고 안 어울리더라고요. 이 악마 눈 같은 느낌이라 고양이 눈이. 제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에요. 어쨌든 실제 고양이 말고 이 눈이 악마 눈 같아서 양으로 바꿨거든요. 양하고 악마하고 좀 관련성, 연관성이 좀 있잖아요. 옛날부터 악마한테 양을 바치고 막 이런 느낌. 그래서 생각해볼게, 남캐라서 바지로 다시 바꿨고요. 치마에서. 세라복도 너무 남자스럽지 못하긴 한데, 남자스럽지 못하다 하면 너무 차별인가? 어쨌든 여성복 같긴 한데 옷 자체가 좀 바꿔줘야 되나 생각도 들고, 여기 밑에를 좀 늘릴까 생각 중이에요. 그리고 여기는 이제 꼬리인데 악마 꼬리를 바꿀까 하다가 그렇게 되기 좀 힘들 것 같고, 고양이 느낌을 내야 되나. 근데 원래 염소니까 또 염소 꼬리가 또 따로 있겠죠? 그래서 한번 참고해서 만들어 보려고요. 코트도 만들어줬어요. 컨셉은 천사 링이 있잖아요. 천사의 모습을 한 악마인데 스윈이고 이제 염소 요 피를 물려받은 혈통. 그리고 여기에 꼬리는 꽃잎이에요. 요 검은 죽은 꽃잎에 지옥의 꽃이거든요. 그러니까 악마죠 한마디로. 너무 불쌍한 캐릭터를 만들었나? 귀가 좀 처진 귀에 큰 게 특징이고요. 세라복을 입은 게 좀 이상하긴 한데 느낌상 좀 더 이쁘게 꾸며봐야겠다. 그러면 악마 컨셉이면 뭐 잘 어울리기도 하고. 세라가 이대로 놔둘까? 여기 튀어나온 것만 지우고. 근데 여기 소매 튀어나왔었거든요. 요 세라복 소매. 근데 여기 원래 나온 게 놔둘라 있는데 볼륨을 너무 키우면은 옷이 너무 커져서 이상하고, 그렇다고 줄이면 여기 뒷모습, 앞모습은 괜찮은데 뒷모습이 여기 닿아가지고 오류가 생기더라고요. 그래서 그렇게 못했거든요. 그래서 일단 수정을 좀 더 해볼게요. 처음 불러오는 건데 너무 귀엽잖아. 고양이 발 같은 거 봐봐. 동물 발. 웃는 것도 은근 귀엽고. 저 펄이 아닌데. 제가 그런 스윈을 엄청 좋아하는 편이 아닌데 독특하게 만들어보고 싶어서 만든 거거든요. 귀엽지 않아요? 귀뚜러미 거. 네, 양인데 처음에 고양이 컨셉이었어서 발이, 고양이 발이에요. 독특해서 좀 귀여운 것 같아. 머리 흰색이라 테두리 두르면 더 귀엽고. 근데 문제가 이 귀가 너무 많이 빼내가지고 이쪽은 이렇게 선이 안 보이네요. 이쪽도 그렇고. 처음 둘러오는데 귀여운 것 같아. 표정도 바꿨는데 기본 프리셋에서 별로 안 바꿨거든요, 이번 거는. 근데도 아주 귀엽게 잘 나온 것 같아서 좀 만족스럽네요. 이렇게 흰색을 빼면은 또 자연스럽죠? 귀여워. 남자 캐릭터예요. 요게 이제 목 장식에 좀 그림이 티가 나는데 그래도 아주 귀엽게 잘 완성된 것 같아서 만족스럽네요. 귀엽죠?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전 펄이 아닙니다. 절대로 진짜 그런 충이 아니에요. 그럼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손도 너무 귀여운 거 봐. 그럼 안녕. 웃는 거. 뿅. 안녕.